냉장고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부자. 오해 정신이 팔린 거죠? 이거 돌 같아요. 돌? 네, 이거. 돌같이 생겼어요? 설마 이것도 판매하는 건가요? 이걸로 드릴게요, 일단. 냉장고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의문의 덩어리. 부패된 듯 꺼림직한 기운마저 풍깁니다.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겉에는 이렇게 딱딱한데 안에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갑옷을 걸친 듯 딱딱한 물체, 그 속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이건 등심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건조 숙성 고기예요. 진공 포장을 하지 않고 생고기 상태에서 일정 온도와 일정 습도를 유지를 하면서 말리는 거죠, 고기를. 겉따로 속따로 반전 매력을 뽐내는 드라이 에이징 고기. 딱딱하게 굳은 부분을 제거하니 또 다른 느낌입니다. 곶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곶감이 더 맛있어지잖아요. 다른 걸 뭔가 첨가를 하지 않아도. 30일간 습식 숙성 후 다시 35일간 건조 숙성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알찬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선생님, 그 드라이에이징은 숯불로 하셨을 때 육즙이 많이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에이징을 먼저 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에이징 색깔 때문에 조금 많이 익히실 수도 있는데 그냥 똑같이 좀 덜 익혀서 드셔도 네, 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장 65일의 대장정을 거쳐야만 밥상에 오를 수 있다는 숙성고기. 2등급 고기를 1등급으로 변신시키는 마법을 체험할 수 있어 한우 대신 호주산 와규를 사용한답니다. 수분이 증발하며 고기가 응축돼 맛이 훨씬 깊고 진해지기 때문이죠. 미세한 차이를 찾기까지 버려진 고깃값만 천만 원이 넘는다니 집념 한번 대단하죠? 육즙 제대로 품은 드라이 에이징 등심 맛은 어떨지? 고기에 일가견이 있다는 제작진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소고기가 이제 기름이 너무 느끼해서 쉽게 질려하는데 이건 기름이 맛있네요. 지방 쪽, 기름 쪽의 향이 되게 달라요. 그 지방산 쪽이 분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이 좀 치즈향까지는 아닌데 치즈향이 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약간 뭔가 일반 고기랑 좀 다른 맛이 나요.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거 먹자. 이번엔 생김새가 좀 독특합니다. 이게 이제 프렌치렉이라고 그 소고기로 치면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아시죠? 그거 돼지고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돼지고기의 건조 숙성도 새롭게 연구 중이랍니다. 저번에는 17일째 꺼냈었는데 그때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했어요. 23일 됐어요. 퇴근을 하는가 싶더니 고기를 챙겨들고 향한 곳은 지하 창고? 갑부의 비밀 아지트랍니다. 예, 건물주 아버님이 저희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공짜로 좀 쓰라고 창고 겸해서 주신 곳이에요. 테스트를 빙자해 이어진 회식. 소리부터 화끈합니다. 껍데기 부분은